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개설 해보겠습니다. 바로 방이 개설됐고요. 자, 오늘도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스피커로 두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큰손 투자그룹의 홍성민 전문가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에 마지막 금요일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이 열렸는데,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좀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오늘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코스닥은 천선을 유지해주고 있고 코스피는 다시 3200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창원 차장님께 좀 시장 상황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뭐 장 초반 그 미디어폭등지 영향을 받아서 시가 개파락하고 있지만은, 네,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양시장, 뭐 코스닥 같은 건 상승 전환 성공했고, 네, 코스피도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으로는 지금 4월장은 이제 그 강세 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뭐 조정은 매수 기회를 일단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저희 그 포인트이고, 일단 적어도 시장이 빠지는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사고 싶었던 종목도 반도체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도 좋고요. 사고 싶었던 종목들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뭐 빠르게 시장이 튀고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좀 쉬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좀 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그 우량주 위주로 편입하시면은 뭐 그렇게 염려해두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셔도 된다고 그랬고요. 저는 뭐 여전히 지금 4월장은 주식 100%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원 차장님은 뭐 오히려 이런 때 조금 사고 싶은 종목도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홍성민 전문가님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코스닥 1000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오전 좀 낙폭 이후에 빠르게 좀 회복 전환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뭐 전체적인 거래되는 양식을 봤을 때 오전 매도세이고 추가적인 매도세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시장은 약간 밀려 올라가는 양상, 그리고 그중에서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좀 정통주주에 대한 좀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뭐 국내 증시는 이제 동일기한 대비 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주된 요인은 이제 작년도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분들이 이제 가장 큰 상승에 올죠. 충분한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 걸치며 하단을 확인했으면 점차 이제 하단을 잘 다져간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이 하나둘 이제 추세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제약산 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나오며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 시가총액 상단의 기업인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가 움직이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 보이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의 기업적인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뭐 이번 주 초 특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주 후반에 대한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공개 없이 굉장히 다시 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전일에 있었던 뭐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은 뭐 진짜 시장과 전혀 관계없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간 좀 부재했던 주도 업종들의, 네, 구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주도 업종에 대한 동향 및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이제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을 반드시 높여가는 투자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